제가 들려드릴 67번째 책은요, 이청준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이청준은 너무도 많은 소설을 썼고요, 사회적, 정치적 시련기에 침묵하지 않았던 작가예요. 한국문단에 이청준이 없었더라면 이런 가정을 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좋은 작가입니다. 이청준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천국할 때 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안요한이라는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쓴 소설입니다. 안요한은 목사고요. 그의 일생은 한 인간의 기막힌 드라마틱함을 갖고 있어요. 이걸 종교적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문학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저는 문학으로 읽고 요약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안요한. 그는 1939년 10월에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첫 아들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태어난 7명의 동생들은 가문의 학렬자와 세상의 풍습으로 이름을 지었던 걸 보면 큰 아들에게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 자신의 세속적 죄에 대한 속죄 의미와 앞으로 아들이 했으면 하는 신앙적 기대감이 있었던 거였어요. 요한은 아버지 각별한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장차 목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요한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아직 아이들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재산을 몽땅 평양 신학교에 헌납하고 자신도 신학교에 입학해버렸어요. 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보다 하느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던 거였고 가족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세속적 권리마저 잃게 되었던 거죠. 모진 가난이 찾아왔고 그걸 온 가족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되었어요. 평양에서 서울로 옮겼고 요한이 6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목으로 입대한 아버지를 따라 가족의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방 교회로의 목회 생활을 전전했어요. 그러나 당시 전쟁으로 인한 경제력 바닥으로 교회는 여유가 없었고 교회를 찾는 목사는 많았지만 목사를 찾는 교회는 적었어요. 게다가 교회에서 원하는 목사의 가장 우선 조건은 식구가 적어야 된다는 거였으므로 자녀가 여덟인 아버지는 어디에서도 마땅찮아 했어요. 시골 교회에 간신히 정착했어도 아버지가 받아오는 급료는 2만 원과 쌀 두 말 뿐이어서 어머니는 피나는 절약을 했고 매일 멀건 죽을 먹어야 했어요. 식구들에게 가난을 주면서도 이 고난이 하느님 뜻이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요한은 고집스러운 무능력자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대전 시내로 나가 자취 생활을 시작했지만 일요일이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보았어요. 성경과 아버지, 어떤 것이 옳습니다, 이런 것이 옳습니다 하는 식의 설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반항은 점점 심해져갔고 교인들은 목사 아들이 반항을 문제 삼았어요.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위해 회개와 설득의 기도를 드리는 날이 많아져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교회에서는 구제불능의 폐륜하여 탕하였지만 학교로 돌아오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공부 잘하고 성격 좋은 모범생이었어요. 그의 화려하고 성공적인 미래는 아버지나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온갖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 원망스러움을 넘어서 가끔 무엇이 아버지를 저리도 강하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서울로 대학을 갑니다. 외교관이 꿈이었으므로 외국어 대학교 불어학과에 입학했어요. 신학교 진학을 권해온 아버지 기대를 배반한 김에 이제 궁핍스런 아버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학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결심도 합니다. 그는 주로 여대생 그룹에게 불어를 가르쳤어요. 여대생들은 그를 좋아했고 가르치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독립을 하자 마음의 빚도 없어졌으며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회색 장막의 간섭은 완전히 거치고 그의 앞에는 외교관의 꿈만이 오색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했고 서울에 눌러앉아 대학원 진학과 3급 외무직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 무렵 아버지는 강원도 영월의 교회에 있었고 한번 다녀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왔으며 이제 때가 되었다는 말을 했어요. 기습을 당한 느낌이었지만 아버지가 아직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아버지는 연일 간곡한 기도와 설득으로 그의 결심을 재촉했고 그런 아버지에게서 어떤 불가사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견디게 하는 하느님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의구심과 호기심이 강하게 마음속에 들어왔으며 이미 자신의 육신이나 마음도 어쩌면 오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되었어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며 한번 나의 삶이 하느님을 찾는데 기울이시켜보고 싶은 가는 소망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는 며칠 고민한 후에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경기도 소사에 있는 서울신학교 대학원 과정에 입학했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를 곧 알게 되었어요. 그에게는 소명감이 전혀 없었고 그게 없는 마음의 결단은 호기심을 쫓는 것 이상이 되어주진 못했어요. 모든 게 부질없어 보였고 입학을 선택한 경솔했던 행동이 후회되었어요. 두꺼운 풀밭, 그 햇빛 눈부신 초원의 지평선만 그립게 떠돌았죠. 대학을 거쳐 나온 세속적인 지식은 세상사 모든 것을 오직 그것 안에서만 이해하고 해명하고 싶어 했으므로 신의 존재와 말씀에 대한 왕성한 공격력을 논리적으로 펼치곤 했어요. 특히 구약은 공격의 대상이었고 이해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은 먼 과거의 황당한 기록일 뿐이었죠. 결국 1년 만에 신학교를 자퇴하고 바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예배의 형식적인 습관에서도 멀어지고 교회를 생각하지도 않게 된 군생활 3년은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게다가 후반에 카츄자방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더 그의 진가가 발휘되었어요. 활약 많은 모범 병사였고 자타가 공인하는 유능한 인물로 각급 부대장의 상을 받았고 고위층 상급자의 눈길도 끌었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 63년 제대를 하자마자 바로 미8군 사령실에 민간인 자격으로 취직되었는데 8군 안에 설치된 에듀케이션 센터의 한국어 교관 겸 불어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통역 업무까지 맡으면서 수입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PX 사업도 관련이 있어져서 돈이 꽤 모였습니다. 1970년이 되었고 또 한 번의 행운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군사도시 몬테리에는 당시 국방성 산하의 군사 외국어 학교가 있었는데 132개 강의 과목 중 한국어 과정이 있었어요. 한국어 교관이 필요했고 미 8군에 그 선발이 맡겨졌던 거였죠. 외국어에 능통한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지원했고 그 많은 지원자를 제치고 요한이 선발되었습니다. 출국을 서두르게 되었고 외국 생활을 단신으로 견뎌내기보다는 함께 갈 사람이 필요했어요. 출국일 전에 급히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감을 구하는 일은 하느님을 버린 아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버리지 못한 부모님이 나서서 도왔어요. 신부감은 여자대학에서 조교를 하고 있는 27세의 여성으로 같은 목사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녀의 외모나 분위기는 흠잡을 데 없었고 그것으로 우선은 좋겠으므로 데이트를 시작했고 서둘러 결혼을 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결혼은 신비감 넘치는 연애의 시작처럼 설레임이 있었어요.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한에게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보다는 우선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행복했고 신혼의 담금과 더불어 미국으로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오른쪽 눈에 이상하게 뻣뻣하고 껄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점점 깜빡이기 거북스러웠고 흰자 위에 충혈이 생겼으며 보이는 것도 침침해지는 듯 했어요. 증세가 가라앉지 않나 친구가 의사로 있는 안과를 찾아갔고 포도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질환은 발병 원인이나 병증 여관에 밝혀진 것이 없었고 치료 방법도 없는 병으로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의사 친구는 한쪽 눈을 잃게 되더라도 아직 왼쪽 눈은 아무 이상 없으니 다행이라고 말하며 자넨 소문한 행운아이므로 더 나빠지는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 행운아라는 말이 요한의 마음에 이상하게 불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한 달 후가 출국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해야 했어요. 그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죠. 이후 서울의 이완과 저완과를 다 찾아다녔지만 더 이상의 확실한 말을 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갔고 눈의 증세는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 사이 아내는 첫 딸을 출산했고 출국을 세 번이나 연기하다가 결국 미국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양방 치료에는 더 이상 기대를 걸 수가 없어서 한방에도 의지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어머니와 아내가 어디서 알아온 비방도 시험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1972년 봄이 되었고 둘째 딸을 출산했어요. 육신의 고난은 첫 아이의 귀여운 제론과 새로운 아기 탄생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건 다음 단계의 시련을 위한 잠시 동안의 휴식 같은 것일 뿐이었어요. 여름이 되면서 오른쪽 눈의 증세가 심해졌고 시력은 거의 0점 상태로 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에서도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지옥의 나락이었다. 그것은 내 육신의 감각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함께 깜깜한 지옥의 어둠 속에 가두는 것이었다. 그것도 다만 나 혼자였다. 죽음의 길이었다. 동행이 있을 수 없는 길. 거기엔 어머니도 아내도 소용이 없었다. 두 아이들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요한은 자신에게서 빛을 거두어가는 하느님을 원망했다가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올리기를 반복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아무 벌이 없이 지출만 하다 보니 팔군 시절의 저축은 거의 없어지고 있었죠. 결국 집을 줄여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창으로부터 논산에 있는 성바울 여자고등학교에 불어교사 자리가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공기 좋은 곳이니 요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고, 그는 교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고에서 불어교사의 인기는 높았지만 그 밝은 분위기만으로 육신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어요. 남아있는 왼쪽 눈은 계속 나빠졌고 시력도 급격히 떨어져 갔어요. 급기야는 교실을 찾아가기도 어려울 만큼 시력이 떨어졌고 교재 연구조차 쉽지 않았어요. 견디다 못해 옆자리 송 선생에게 솔직히 상황을 털어놓고 은밀히 도움을 받았어요. 송 선생은 이런저런 눈으로 확인해야 가능한 일들을 도와주었고 대학 때 불어 수업을 받은 적이 있어서 약간의 독해의 능력이 있었어요. 교재 연구는 그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교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생활도 오래 갈 수는 없었어요. 74년 여름방학을 맞으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75년으로 들어서면서 왼쪽 눈의 시력도 다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웠죠. 그때 아내가 어디선가 용한 침술사가 있다는 정보를 갖고 왔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눈으로 통하는 등골의 혈맥에 부정한 폐물이 끼어 있기 때문인데 그걸 뽑아 없애는 침술사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3대째 그 비방을 전수받아 온 사람인데 거기서 병을 고친 사람들의 수가 셀수 없이 많다고 했어요. 그간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비방에 희망을 걸었다가 다시 절망으로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이 새로운 방법도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딸애가 밖에서 놀다 들어와 아빠가 장님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서럽게 울었어요. 아이를 달래면서 요한은 이 아이들이 커가는 걸 자신이 볼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시 결심해요. 아내를 장님의 아내로, 아이들을 장님의 아이들로 만들 권리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용하다는 침술사는 평택에 있었어요. 갈 것을 결정하고 아내가 먼저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침술사 본인이나 마을 사람들 얘기로는 효험을 본 사람이 많지만 그의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 워낙 끔찍스럽고 위험하다고 했어요. 가는 침구 하나로 마취도 없이 등골 한마디 한마디에서 혈맥을 파내고 부정한 피를 뽑아내는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달 이상 시술이 계속된다는 거였어요. 아내는 두려움에 싸여 눈 나으려다가 생사람 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내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오히려 그 두려움에 마음이 움직였고 이상한 대결의식 같은 게 솟아났어요. 위험하다는 건 그만큼 희망도 크며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아이들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부부는 평택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평택에서 더 들어가는 한적한 해변 마을이었어요. 찾아가는 동안 요한에게 이상한 환영이 스쳐갔는데 그건 골고다 언덕으로 형리들이 채찍 아래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그 고난의 모습이 사무쳤습니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솟구쳐 올랐어요. 예수의 고난이 어떠했을까? 그 발걸음이 어떠했을까? 어쩌면 이미 그때 자신의 고난을 예수가 대신 져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은 부끄러움과 자책으로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위로와 새로운 용기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한 줄기 가느다란 마음이 빗속에서 모처럼 하느님을 찾은 느낌이 들었어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60살에 가까운 여자 침술사는 아플 게야 견디겠어? 라고 처음부터 걸걸한 반말로 뭔가 위협적이었어요. 그건 치료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으니 모든 걸 자기 처분에 맡기고 순종하라는 투였죠. 치료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윗옷을 벗었다. 등을 따기 좋도록 가슴에는 노인이 뒤밀어준 나무겟자 위에 베개를 얹어놓았다. 곁에는 소리를 들으며 아픔을 견디어볼 양으로 라디오를 미리 켜놓았다. 라디오에서는 마침 새해를 여는 춘계 마라톤 경기가 중계되고 있었다. 반도 남단의 따뜻한 화신을 날라오는 국토 종단의 대역주였다. 나의 삶에도 어디선가 그렇게 밝고 따뜻한 화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경주의 주자들이 서울에 닿을 때쯤엔 누군가에게도 그걸 전해줄 사람이 있을까? 아내는 나의 손에 십자가상 하나를 쥐어주며 손을 잡고 따뜻한 위로의 기도를 해주었다. 노인은 침수를 시작했어요. 목줄기 바로 아래 등골 근처에서부터 가차없이 침질을 시작했는데 그건 단순한 침질이 아니었어요. 침 끝으로 살을 파내고 그 구멍에서 혈맥을 찾아냈죠. 마취도 없이 침 끝이 맨살을 후벼들 때마다 헉헉하는 소리가 악담은 이사이를 뚫고 나왔어요. 순식간에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고 고통으로 사지가 꿈틀거렸어요. 노인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치 죽은 고기 다루듯 살을 파내고
그 찢기고 갈라진 살구멍 속에서 혈맹을 찾아 골랐어요. 혈맹을 찾으면 그 속에다 침끝을 사정없이 쑤셔봐가 이리저리 흔들어댔어요. 검붉은 피가 솟아나면 피를 손뭉치로 씻어내고 다시 다른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45분 동안 이어졌고 그동안에 노인이 목덜미로부터 항문 근처에 이르기까지 파낸 살구멍은 307개나 되었어요. 치료가 끝나도 상처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고통이 지속되었어요. 등이 뜨거워 누울 수도 없고 상처를 아무데나 닦게 할 수도 없어서 앉은 채로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다시 그 307개의 살구멍에서 말라붙은 핏딱지를 차례차례 뜯어내고 전날처럼 그 살구멍마다 침대를 박아놓고 피를 뽑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노인은 아귀와 맞서 무당처럼 억척스럽고 신념과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나 눈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노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굳은 피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두 달이 지났고 아내가 먼저 지쳐 나갔어요. 어머니와 교대를 했고 한 달을 더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102일이 지났고 결국 그는 치료 도중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식의 기절은 계속 있었지만 이날따라 혼수상태가 길어졌고 어머니는 그대로 아들을 서울로 싣고 올라와 버렸어요. 신천에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증세들은 많았어요. 양쪽 눈 다 완전 실명, 왼쪽 귀 청력 상실, 원인 불명의 볼거리 증세 빈발, 평상 혈압 180 이상, 신경 조직 손상으로 인한 좌골 신경통. 때는 1976년 4월 16일이었고 화창한 봄날이었고 거의 건강과 삶의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두움은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들어왔어요. 그건 사람들, 사물들과의 결별을 의미했죠. 장모는 자네는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맡아 살아갈 힘이 모자라니 자네의 아내와 자식들은 자신들이 책임질 터이니 자네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의탁하도록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용서를 청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아내 역시 용서를 청하며 울기만 했죠. 그는 자신이 아내의 짐이 될 수 없으며 아내가 아이들을 지키는 건 어쩌면 더 큰 용기와 지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보내기로 합니다. 어머님도 서둘러 시골로 가게 했어요. 처음부터 불구로 태어나 부모님의 보호를 받았더라면 사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 일가를 이루었던 성인이고 뒤늦게 불구가 되었다고 다시 부모님께 의지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남은 육신을 버리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엌 천장위를 지나가는 석가래 큰 못이 박혀있던 걸 기억해 넥타이를 찾아 더듬더듬 부엌으로 갔어요. 사과기짝을 놓고 넥타이를 못에 걸었어요. 그리고 그걸 목에 감아 상자를 발로 걷어차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못이 휘어졌고 바닥으로 나뒹굴어 버렸어요. 두 번째 다시 시도하려 했지만 몹시도 배가 고파왔어요. 더듬더듬 뒤져서 밥을 지었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부터 하나도 쉬운 게 없었지만 겨우 밥을 지어 멸치와 고추장뿐인 식사를 했어요. 밥맛이 그렇게도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밥을 짓는 동안 잊혀진 지각들이 하나하나 느껴졌어요. 아직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손발이 있었고 맛을 아는 입과 혀가 있었고 냄새를 맡을 코가 있었으며 한쪽은 청력을 잃었어도 다른 한쪽으로는 필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것들은 가장 분명한 삶의 증거였으며 앞날의 가능성에 대한 소중한 담보물이었죠. 그는 방 안의 물건들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마루, 부엌, 화장실 가는 길도 익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건 새로운 경험이었고 자신에게 남은 것들이 아직 많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한쪽의 청력은 남아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보이지도 들리지 않는 세상은 무덤 같은 침묵뿐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집안을 다 뒤져 면도날을 하나 찾아냈어요. 넥타이로 목을 메었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와 부모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아직도 버리지 못한 미련이 남아있었는지 상념이 좀처럼 끊이지 않았어요. 지난 일들이 떠올라 머릿속은 가볍게 비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사라지기를 기다렸어요. 그 시간은 너무 길어졌고 기다림조차 감당할 심신이 이제 없어져 버렸는지 어느새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잠 속에선지 어디선가 꿈결처럼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하나, 요하나, 그만 일어나거라. 놀라서 눈을 뜨니 방 안에는 소리뿐 아니라 이상하게 광채와 향기 같은 것이 가득했어요.
그 속에서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아직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혼자가 아님의 증거로 구약성경 320장이 너의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떨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멍하니 앉아 있어도 그 음성은 머릿속에 분명하게 남아있었죠. 그는 더듬더듬 구약성경을 찾아들고 무작정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다쳤던 청력이 조금씩 살아나듯 밖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로 사람을 불러세웠어요. 성경 한 페이지를 읽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가 불러세운 사람은 학생으로 느껴졌어요. 학생이 읽어주는 320장을 듣다가 한 대목, 너희 평생에 너를 나갈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대목은 그가 들었던 목소리와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각성과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기쁨으로 눈앞까지 환해지는 듯 했어요. 살아있으므로 자신에게도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며 육신의 눈을 잃은 대신 다른 빛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는 이제 집을 나가보기로 합니다. 때는 1976년 6월이었어요. 더듬어서 골목을 나가 큰 길로 나가는 동안 인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쪽 길가의 구조물들을 더듬어 나갔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모든 걸 놓치기 십상이었지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게 절망스러웠어요.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전원을 걸어달라고 부탁해서 친구 황군에게 연락을 했고 그 집에 가서 얼마간 기거했습니다. 황군은 여러모로 신경 써주었고 그 사이 친구들이 요한을 보러 다녀갔지만 마냥 신세를 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황군과 친구들이 걱정이 있었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였고 차제에 아주 완전히 잠적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왔고 유랑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는 지난 날과 그 시절 동안 이렇게 온 모든 것들과 완전히 결별할 것이라는 단단한 각오를 했습니다. 유랑이 이어질수록 거짓골이 되어갔고 걸식과 노숙으로 기약 없는 나날을 연명해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소망은 눈을 볼 수 있는 거지가 되었으면 하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보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했죠. 먹고 자는 일 못지않게 힘든 건 배변의 불편함이었고 그로 인해 겪은 망신과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편하게 해준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거기엔 늘 빈 의자가 많아서 잠자리 걱정이 없었으며 언제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게다가 거긴 언제나 떠나거나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장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눈치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걸을 하면서도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곳, 서울역은 그에게 특별한 축복의 장소였어요. 거기서 사람들도 사귀기 시작했는데 구두 닦기, 껌팔이, 신문팔이, 넉마를 죽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넉마 주는 사람들은 조직이 있었는데 서울역엔 육소대가 조직되어 있었고 그걸 재건대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요한에게 적대적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써주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화장실로 인도해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끼워주었어요. 그들과의 관계는 오랜만에 길고 긴 어둠의 출구 밖으로 나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마음이 오감을 느끼면서 가끔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혼과 육신이 어떤 따뜻한 빛 속에 젖어들고 있는 듯도 했어요. 그를 유난히 따르던 진용이라는 신문팔이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진용은 요한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의 집은 삼양동 산허리 무허가 판잣집이었고 알아누운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서울역 주변의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불운하고 가난했으며 그건 그들에게는 원죄와도 같은 거였어요. 진용의 처지도 그와 다를 바 없었죠. 게다가 진용은 할머니까지 책임지고 있었는데 나이가 어렸음에도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밝고 평화로웠고 요한에게 친절과 관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건 말도 못할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요한은 진용의 집에서 새로운 걸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바득바득 노력했지만 그게 틀렸다는 거였죠. 누구나 자신의 짐만을 지고 살 수는 없으며 때로는 서로의 짐도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사람다운 길이며 어쩔 수 없는 숙명임을,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한 건 다른 이의 짐을 나눠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결국 언제나 자신의 짐만 생각하며 인색하게 마음을 닫고 살아온 것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용은 요한을 부러워했어요. 요한은 이렇게 눈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누군가의 부러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용은 마음껏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걸 다 배운 요한을 부러워했죠. 요한은 자신에게도 아직 베풀 것이 남아있고 베풀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눈이 멀기 시작했을 때는 목사나 교우들이 찾아와 기도해 주었는데 그때
실명은 하느님이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거라는 말에 반발심이 들었었어요. 그런 독서는 있을 수 없으며 역정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러나 지금 그 말이 머리에 떠올랐고 자신의 소명을 확인한 듯 했어요. 진영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 남은 육신과 마음을 바치는 것, 그것으로 짐을 나눠질 수 있을 것이며 지식을 나눠주는 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맹인학교에서 점자 교습과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교장은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요한의 사정을 듣고 수업을 허락해 주었죠. 한글을 익혔고 영어를 익혔으며 일본어까지 다 익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눈앞이 밝아진 듯 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교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면 신학교 공부를 계속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신학교 입학의 길을 찾아보던 중 겨울이 다가왔고 진용 덕분에 서울역에서 노량진 대하다방 골목 어귀로 근거지를 옮겼어요. 그곳은 그럭저럭 추운 겨울을 지낼만 했고 진용이 자주 찾아왔으며 새로 사귄 아이들의 시중도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방울이라는 소녀는 구두닦이였는데 유독 요한을 따랐어요. 방울은 대화다방의 청소도 하고 있었는데 다방의 허락을 받아 요한까지 다방 안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다방의 아가씨들도 요한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오전에는 점자 해독법을 복습하고 오후에는 라디오 선교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건 후원을 받아야 했죠. 라디오에서 나오는 미국 선교단체를 메모에 두었다가 편지를 점자로 기록해서 영문으로 옮겨 적는 작업을 했어요. 영문 작업은 필기력을 가진 학생의 도움을 받았고 해외 우편 요금은 지나가는 사람이 팔소매를 잡고 구걸을 해서 마련했어요. 그마저 아이들에게 신세지고 싶지는 않아서였어요. 여러 곳에 편지를 보냈고 또 보내기를 반복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 가고 1977년 2월 드디어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헬렌 킬러 재단이 맹인을 위한 존 밀턴 협회에서 왔는데 세 번째 서신을 받고 신중한 검토 끝에 당신의 소망과 하느님의 뜻과 협회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을 인정했다고 써 있었어요. 원하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학자금과 필요한 생활비 명세를 서류에 근거해서 보내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요한은 드디어 신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에게는 이미 대학 졸업과 대학원 1년의 학력이 있었으므로 3학년으로의 학사 편입을 했어요. 그런 서류상의 일들은 아이들이 제일처럼 도와주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유리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에서 목회자로서의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막상 아이들을 떠나려니 마음이 무거웠죠. 나눠질 힘을 얻어 다시 돌아오기 위함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합니다.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요한은 부모님에게 다녀오려고 떠났어요. 아버지는 영월이 상동읍에 소재한 교회에 있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에 아버지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맹인 할머니 3명을 교회 옆집에 모셔놓고 돌보고 있었어요. 요한은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교우들은 친절했고 그를 배려했어요. 그는 예전에 활기 있는 그로 돌아와 공부했으며 즐겁고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공부는 쉽지 않았어요. 교수의 강의를 녹음하고 그것을 점자로 옮겨 적는 이중의 과정이 필요했죠. 레포트를 제출할 때는 역순의 과정을 거쳤어요. 한글 문장은 타자기를 이용했고 일반 책을 읽어야 할 때는 동료들이 읽어주면 그걸 점자 타자로 요약했어요. 공부 시간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걸렸지만 기숙사 소등 시간이 10시로 정해져 있었으나 요한만은 시간 제한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점차 동료들은 그의 불구를 개념치 않았으며 서슴없이 불구를 입에 올리고 웃음으로 넘기고 경계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79년 봄, 그는 40살이 되었고 학교를 졸업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공인 교역자로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소명의 자리로 가서 해야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맹인진흥회의 설립을 계획했는데 맹인들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모두의 주머니를 털어서 삼양동에 4평 남짓한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그건 진용이 알아보고 도와주었습니다. 한국 맹인진흥회 간판을 걸고 맹인 복지를 위해 보리차 공장을 운영하고 점자 월간지 새빛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보리차 팔로는 서울역과 노량진 아이들이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또 기금 마련을 위해 초청 예배나 강연회에 쉴새 없이 다녔습니다. 교계의 도움으로 강연회와 예배의 기회는 많았습니다. 또 당시에는 영수증 보상 제도가 실시되고 있던 때였으므로 모두들 나서서 영수증을 모아다 주었어요. 영수증은 새빛 발간의 가장 확실한 재원이 되어주었죠.
진영을 비롯한 서울역 아이들, 재건대, 노량진 아이들이 몰려들어 이를 거들었고 영수증을 모으는데 힘을 합했습니다. 그는 마음 밑바닥이 뜨거운 것으로 차오는 걸 느낍니다. 주님은 이 아이들을 찾아가게 인도했고 이 아이들로 인하여 소명을 찾게 했으며 이제 다시 이들을 보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일은 신문에 기사화되었어요. 어느 날은 그가 잠시 몸담았었던 대전의 성바울 여학교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또 친구들도 힘을 합해주었죠. 요한은 작더라도 하느님의 집을 마련하고자 했어요. 맹인 복지를 위한 보리차 공장의 운영도 좋고 부르 청소년들을 위한 교화 사업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일에는 하느님의 뜻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규모가 클 필요도 없고 마룻방 하나와 십자가를 세우고 함께 예배드릴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했어요.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 아래층에 15평 정도의 방이 있었고 거기 약간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교회 개설에 필요한 사무 절차와 예배당 안팎의 설비를 끝내고 새빛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1979년 6월 마지막 주일을 택하여 맹인을 위한 맹인의 교회는 첫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역과 노량진 아이들이 주일이면 와서 맹인들이 오가는 길을 인도해 주었어요. 주일이 되면 좁은 예배당은 하루 종일 훈훈한 인정과 믿음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동안 여러 번 와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돌아가곤 했었어요. 그날 아버지는 요한의 손등에 손을 덮고 내가 언젠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었었지만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는 아버지의 목은 메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요한의 헤어진 아내가 두 딸을 데리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는 말도 해줍니다. 예배가 끝나자 두 딸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도 했어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요한은 야학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난리를 나가는 아이들이 중학과정을 주로 가르치는 학교로 교실은 사무실과 예배실을 사용하고 수업기간은 방학 없이 2년으로 잡았어요. 수업료는 무료이며 교사진은 뜻을 같이 하는 교직자와 일반 봉사단체들이 협조로 충당되었어요.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학교의 규모는 그만큼 늘어갈 터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다 눈물 짓는 일이 없을 거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은 곳일수록 그게 자신이 함께 있어야 할 곳이며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었죠. 어느 날 그는 한가한 시간에 상념에 쌓여 있었어요. 방 안은 갈수록 따스하게 밝아지고 아슬한 향기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손등으로 햇살을 느끼고 코끝으로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건 사랑의 느낌이었어요. 그 사랑은 육신의 눈을 멀게 했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경험과 은총을 체험하게 한 그의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한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일 수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들 삶의 궤적은 태어나 성장하고 준비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살게 되죠. 중간에 거치는 고난의 시간들이 덜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안 요한, 예수의 출생처럼 낮은 데로 내려간 요한. 소설에서 그가 만난 기적들을 현실 가능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신의 영역, 종교적 영역으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학적으로 독자님들에게 설명하고 싶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가야 했던 마음의 문제라고 하고 싶어요. 행동의 앞에는 우선 마음의 결정이 있으니까요. 돌아보면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누군가의 도움, 조언,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테지만 아마 그건 결정적인 건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죠. 내가 어떻게 했던 거죠. 내가 그걸 잊기 위해 어떻게 했을 것이고, 내가 관계의 정리를 위해 어떻게 했을 것이고, 내가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떻게 했을 것이고, 내가 신앙에도 가까이 가기 위해 어떻게 했던 겁니다. 이겨냈든 포기했든 결국은 나에게서 시작되고 나로 마무리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자책도 깊고 자괴감도 깊고 충족감은 더 깊은 거 아닐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하늘을 보며 행복했다면, 일몰이 눈물 겹도록 아름다워 행복했다면, 그런 순간들이 많은 시기가 그 시기를 행복으로 기억하게 된다면요. 이겨내는 것도 그걸 유지하는 것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도 고난의 시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결국 그와 유사한 패턴 아닐까 생각하면서 새 빛을, 한 줄기 희망을 한 번 더 깊이 간직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